백혈구 중에 대식세포라는 애가 있어. 얘가 이 바이러스 잡아먹은 거야. 얘가 있잖아. 얘가 어떤 표식을 가지고, 이름을 가지고 있어. 얘 이름. 얘 이름이 세모야. 얘 이름이 세모네. 하면은 여기다가 세모하고 보여. 세모. 티 림프구라는 세포가 와가지고 이거 이름을 확인해. 티가 와가지고 세모야. 얘 이름이 세모야 하고 딱 표시해. 세모, 세모 이렇게. 얘 이름을 알잖아. 이거 얘 이름이 세모야. 그러면은 이 세모를 누구한테 알려주냐? 여기 중요한 애가 하나 와. T 말고 B 림프구라는 애가 B. 근데 얘가 이 세모라는 정보를 받잖아? 바이러스 이름 세모라는 정보 받았어. 봐봐. B 림프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막 분열을 해. 그래서 이 세모란 이름을 갖고 있는 Y자 모양을 만든 Y자. 이게 바로 항체라는 거야. 항체. 아니, 이 Y는 뭘 갖고 있냐면은 봐봐. 이 Y는 끝에 이 세모라는 걸 가지고 있어. 이렇게. 이 항체 생긴 게, 항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Y자처럼 생겼는데, 아까 바이러스 이름이 세모였잖아. 여기다가 세모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놔. 이렇게 바이러스가 얘한테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야. 여기 얘가 한두 개가 아니야. 엄청 많아. 여기도 있어 Y가. 바이러스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붙잡혀서 못 움직이고 있어 여기. 그럼 그때 우리 백혈구가 와서 얘는 다 잡아먹어. 태생이가 주사를 맞은 이유가 여기서 나와. 여기 얘가 비림프구 중에 한 명이야. 얘가 비림프구야. 근데 얘가 뭘 하냐면은 얘 이름을 기억해. 딱 보고는 저번에 왔던 놈이네 하고 아는 거야.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? 항체를 갑자기 확 만들어버려. 갑자기. 항체를 만들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까 항체가 뭐였어? Y자 모양 이거 있잖아. 이거. 이거를 순식간에 이틀 만에 막 만들어. 여기 그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입한 지 얼마 안 됐어. 얼마 안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딱 보니까 얘네들이 막 크,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야. 예방접종이 뭐냐? 세정이 몸에다가 이런 세균을 미리 집어넣어. 미리 여기 비림프구라는 데다가 그 바이러스 이름을 기억해놓는 거야. 야, 야, 얘 조심해 하고 알려주는 거야. 그래서 이 이름을 항원이라 그래. 어려운 말. 항원. 이건 항원이라 부르고 얘는 항체라고 불러. 항체. 이 세모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아. 원래는 이렇게 많아. 몸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. 침입하려고. 근데 한 마리만 딱 잡아가지고 미리 세정이 몸에다가 아빠 몸에다가 딱 꽂아. 아빠 몸에다가. 그러면은 여기 우리 내 몸에 있던 비림프가 와가지고 얘 이름 세모네. 세모란 애가 우리 몸에 들어왔네 하면서 기억을 해놓는 거야. 얘 이름을. 이게 항원이야. 항원을 딱 기억해놔. 근데 얘는 이제 한 마리니까 우리 내 몸에 있던 백혈구가 금방 잡아서 없애는 거야. 별 이상이 없겠지? 금방 죽으니까.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와. 이렇게 많이 와 하고 몰려와. 근데 만약에 아빠가 예방접종을 안 맞았어. 그럼 한꺼번에 몰려와. 아빠 아프겠지? 한꺼번에 몰려왔으니까 백혈구가 많아도 얘를 다못 잡는 거야. 한꺼번에 시간이 걸려. 근데 예방접종 맞아가지고 비림프구가 이 세모 이름을 기억해 놨어. 그러면은 얘가 몰려오자마자 얘가 저번에 왔던 애인데 하면서 이 Y자 모양이 항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.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봐봐. Y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이렇게 와봐. 딱 잡아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. 얘들이 원래는 몸속으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러면은 하나만 못 잡았어. 다른 백혈구, 대식세포 이런 데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.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원, 항체, 비림프구, 대식세포 뭐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. 중요한 건 예방접종 맞으면은 병이 빨리 나아져. 그래서 얘는 비세포. 아까 얘기한 비세포. 아빠 봐봐. 비세포가 아빠가 항체 맞는다 그랬지. 항체가 봐봐. 항체 와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. 봐봐. 붙잡혔어 항체한테. 못 움직여, 못 움직여. 그럼 어떻게 돼? 우리 백혈구가 다 잡아먹는 거야. 봐봐. 딱다 잡아먹었어. 항체가 못 움직이게. 봤어, 방금?